정부가 다음 달 6일을 갑작스레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황금 연휴가 생겼으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. 공휴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노동현 기자입니다. 황금 연휴에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? 최근에 못 봤던 영화들을 좀 보고 그리고 혼자서 여행도 좀 많이 다닐 것 같아요. 하지만 중소기업 직원이나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시공휴일은 남의 이야기입니다. 저희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휴무가 그때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게 없어가지고. 병의원들도 임시공휴일이 반갑지 않습니다. 이미 수술과 진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 예약을 당기고 미루는 일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와닿는 공휴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임시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. 직장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쉴지 안 쉴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직장을 나가야 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. 법원들은 재판 날짜를 바꾸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. 재판 당사자들에게 다음 달 4일까지 바뀐 날짜를 통보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해 주말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. 기일 촉박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. 주말이든 언제든 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연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을 두고 미리 정했다면 황금 연휴를 맞을 기쁨이 더했을 임시공휴일이지만 정부가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급작스레 지정하면서 혼선과 불편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TJB 노동현입니다.